낮에도 TBS, 밤에도 TBS, 한강에서도 TBS. 개국 28주년을 맞은 시민의 방송 TBS. 1990년 6월 11일 개국해 꾸준히 애청자를 늘리고 있는 TBS가 올해는 여름 특집 공개 라디오로 시민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낮 12시 특집 방송의 첫 주자로 나선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TBS FM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인기 코너인 백반토론 애청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며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직접 일부러 방송 들으시려고 찾아오신 시민들도 계시고요. 시민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좀 들어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네, 감당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뭉클했어요. 이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최일구 앵커가 진행하는 허리케인 라디오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김미화, 나선홍, 홍윤화의 유쾌한 만남이 바통을 이어받아 장장 6시간 동안 현장 생방송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은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애청자들로 붐볐습니다. 정말 우산에서 일부러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저 만나려고요? 불러서 듣다 보니까는 예. 한번 보고 싶어요. 발산동에서 왔습니다. 발산동에서? 네, 일부러 왔어요. 일부러? 네. 어제 저희 그 안내방송 들으시고요? 네, 네. 늘 들어요. 이어 시민 참여 퀴즈부터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현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무대가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신기해요. 현장감?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TBS 28주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 라디오는 FM 95.1MHz와 TBS 앱,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